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상울에 노출된 독감 백신 회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와 전남 청소년에게 접종할 17만 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백신을 우선 공급받아 중단된 무료 접종을 다음 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신속약품 차량이 광주 시내 병원을 돌며 상온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을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은 청소년 무료 접종을 위해 광주 전남에 분배됐던 독감 백신 전량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신속약품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호남권 17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백신을 놔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간 백신을 옮길 때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별도 상하차 장비를 쓰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백신이 일정 시간 바닥에 적재되었던 물량 17만 도즈에 대해서도 수거 조치를 안정적으로 할 예정이며 정부는 상온 노출된 백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권 17만 명분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주 내로 상온 노출된 백신 전량을 수거하기로 했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34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받아 다음 주부터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재개 일정은 예방접종 전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 10월 12일경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14명이 이미 상온 노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운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추석 연휴에 이동이 많았던 데다 언제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대학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색했던 마이크와 모니터가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실험 실습이 있는 과목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신끝대 학교 측은 남아있는 2학기 수업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재유행할지 모르는 데다 결정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혼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평가도 온라인을 원칙으로 했지만 25명 미만의 실험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것은 학생들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특히 타지 거주 학생인 경우 일정이 발표되면은 광주로 와야 되는데 호남대학교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단과대별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2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일단 이달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실시되는 중간고사는 1학기처럼 2주 동안 대면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 원격수업 기간을 더 연장할지는 결정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학생 대표들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이달 말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뒤 남은 수업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없는 불안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대학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5.18 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가 열고 있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5.18 40주년인 올해는 UN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5.18 광주정신을 국내외 도시들과 나누고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열어오고 있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국내의 인권도시, 인권단체들과 실천적 노력을 다하여 다하며 인권연대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5.18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구들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함께 해오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Je voudrais commencer par remercier la métropole de Gwangju d'accueillir cet événement auquel l'UNESCO est heureuse de s'associer pour la première fois.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이자 칠레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리는 인권 도시들의 네트워크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y declaring itself a human rights city, when you has transformed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into a positive force for human rights at local and global levels. 유엔 기구가 참여하면서 올해 포럼부터는 세계 17개 도시의 시장이 참여하는 등 규모도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대표 기구가 지방 도시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인 광주시가 유엔의 대표 기구인 두 기관이 동시에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행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80년 5월 안매장 장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을 계엄군으로부터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안매장에 참여한 계엄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안매장 장소를 군사지도에 좌표로 표기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부 협조를 얻어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또 주남마을 버스 총격 외에도 광주 화순간 국도에서 차량 피격 사건이 3건 더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하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한 숙박업체가 갯바위를 시멘트로 뒤덮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려고 했다는데요. 여수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해변으로 지역 관광의 상징이 된 여수 돌산읍 해변. 한 펜션 단지 아래에 위치한 해안 갯바위가 흉물스럽게 시멘트로 뒤덮였습니다. 인공적으로 변형된 갯바위 주변 곳곳에 철제 구조물들도 방치돼 있습니다. 펜션 이용객을 위한 나무 데크가 태풍에 파손되자 업체 측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겠다며 직접 시공한 겁니다. 발린 시멘트가 워낙에 두껍다 보니 갯바위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업체는 시멘트에 색을 입혀 실제 바위처럼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은 원상복구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원래 뿌렸던 거 있잖아요. 시멘트 하얀 것.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옳죠.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그냥 그 돌 색깔 비슷하게 회색 시멘트로 뿜어 붙여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눈가림만 한 거 제대로 원상복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여수시의 설명은 더욱 황당합니다. 업체가 복구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임의로 시멘트를 포장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만 하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허가받은 복구가 아닌 거잖아요. 마테리얼을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복구가 완전히 되고 나서 보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취재 결과 해당 펜션 측의 자연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MBC가 지난 23일 보도했던 인근의 소미산 산림 훼손 사건. 1km가량의 산지에 허가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너비 10m가량 대로도 이 업체 측이 주도한 사업이었지만 여수시는 보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분을 자기들이 점령을 한 거죠. 조금이나 아마 자연을 생각한다거나 환경 쪽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은 저를 그러면 안 되죠. 한 사업자에 의해 거침없이 산지와 해변이 훼손되고 있고 시 당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관광 여수의 자연 환경이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전당의 운영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관 5년이 지나도록 전당장은 공석이고 전당 운영을 맡은 아시아문화원은 6개 본부 가운데 4개 본부장이 공석이라며 이는 국책사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콘텐츠 창제작 기능이 정지됐다고 지적하면서 운영체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지역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광주시와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농민회는 지난 4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발의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와 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 과정에서 농민단체 간부가 차량을 몰고 광주시청 광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2명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신안의 한 작은 마을에 생태습지를 조성해 생활하수를 자연 정화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데다 설치비도 기존 하수처리 시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신안군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에 생활하수가 모여들던 동네 앞 논에 생활하수를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생태습지가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마을에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생활하수는 침전과 조류, 정화 과정을 거쳐 바로 옆 하천으로 보내집니다. 오염물질은 미나리와 연꽃, 물개구리밥 등 친환경적인 정화식물로 제거됩니다. 이곳 자연정화 생태습지는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쓴 오염된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물을 맑게 환경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도 친환경 생활하수 처리 시설을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습지는 오염된 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 설치비가 30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 생태습지는 3억 원에 불과하고 연간 운영비도 300만 원 수준입니다. 자연정화 하수처리 시설은 일반 하수처리 시설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렇게 조성된 생태습지는 마을과 인접한 수변공원으로 활용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안군에만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전체의 77%인 280곳에 이릅니다. 신안군은 생태습지의 하수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